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일단은 입을 관찰해 봅시다. 관찰을 하고 좀 봅시다. 그냥 봐도 눈에 보이죠? 이미 잎이 많이 타고 올라왔어요. 얼룩입니다. 얼룩이가 묵은 잎을 지나서 중간 잎에 들어섰죠. 중간 잎이 얼룩하면 열매도 자 봐요. 자 열매도 시작되죠. 자 올해 얼룩이 많습니다. 이미 예견된 순서입니다. 자이 농가도 똑같아요. 수정하고. 그리 이게 한 보자 60일 잡아 60 지금까지 60일이라 치자. 60일 치면 물은 포위가 안 좋을 뻔 했을 끼고 그다음 한 4, 5, 30일 정도 물을 익혔을 겁니다. 자 위치 자체도 지금 이 위치가 제일 뜨거운 위치예요. 자 앞쪽엔 확실히 없고 딱 뜨거운데 딱 오면 이게 심합니다. 잎도 보세요. 온도 장애가 느껴지죠? 일교차가 심하게 흔들어 버렸어요. 자, 잎을 봐요. 잎이, 아이고, 나중네 하고 있죠? 이게 일교차입니다. 일교차의 가장 큰 원인은 물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물이 안 맞은 상태에서 고온이 올라가고 저온이 확확확 생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작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병충해 생리 현상이 올지 몰라요. 자, 안 보여줘도 보이죠? 이미 잎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온도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도 관리보다 물이 더 중요해요. 대다수 내 토양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안 준다, 안 줘도 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참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견해를 무시하고 표현합니다. 잎을 두껍게 하고, 잎색을 올리세요. 그리고, 뿌리 양을 증가시키세요. 뿌리 양이 증가해야지 작물이 스스로 바꿉니다. 자, 이미 이거는 중간 잎을 지났어요. 새순까지 왔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견해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량요소 그리고 이제 우유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유도 넣고 소독약도 넣고 정말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잎색을 올리고 잎을 두껍게 하고 뿌리 양을 증가시키라고.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열매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항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경각심을 가지세요. 올해는 유도 생리 현상이 많습니다. 필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